내가 미쳤냐 그걸 가르쳐주게. 좋은 거 다 들었으니까 그냥 한번 잡숴봐. 저주 주세요. 여보, 이거 좀 봐봐, 아, 왜? 나 이거만 보고? 만화책이 지금 문제야? 아, 그럼 뭐가 문제야? 이게 뭔지 알아? 당신 놀래지 마. 쌍둥이 생기는 보야. 보야? 아우, 진짜. 저번엔 부적이더니 이번엔 보약이야? 부적보다 보약이 나은 것 같아. 긴말 말고 먹어. 이거 먹으면 요강이 날아간대. 뭘 만들었는데? 그걸 가르쳐 주겠어? 여기 좋은 거 다 들었대.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먹자. 알았지? 이거 되게 비싸 보이는데 이거 얼마 줬어? 아버지한테는 비밀이야? 그냥 저기 장인어른하고 나눠 먹으면 안 될까? 안 돼! 약발 떨어져. 아버지 나중에 해드리자. 알았어. 어, 쌍둥이면 너무 좋겠다. 아들 하나, 딸 하나. 아! 여보세요? 어, 네가 웬일이냐? 지금? 응? 응? 알았어. 응? 저번에 저 옷 꽂히느라 많이 힘드셨죠? 정말 아저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아이, 뭐 내가 이런 이 쌍화차나 바라고 한 건 아닌데. 역시 쌍화차에는 이 계란을 띄워야 제맛이야. 아무튼 이거 잘 마실게. 아저씨, 혹시 은희 언니 어디 사는지 아세요? 나도 몰라. 그동안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었으니까. 아, 근데 갑자기 왜 물어? 아, 그냥 아저씨 보니까 언니 생각나서요. 잘 사는지도 궁금하고. 은희 어머니 말고는 모를걸? 우리 집사람도 모르더라고. 그럼 언니 소식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어요? 물어보는 사람? 누구? 아니 뭐 언니 아는 사람들 중에 공장 사람들이라든지. 근데 너 오늘 꼭 이 형사 같다. 왠지 취조받는 느낌이랄까. 그냥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. 아니 궁금할 만도 하지. 4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니. 참. 아우. 아우. 맨날 국밥이야. 인천에서 그렇게 먹고도 지겹지도 않은가 봐. 아주머니가 해주던 국밥 생각나면 가끔 오는데야. 그렇게 맛있어? 엄마 솜씨 흉내내기 힘든데.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먹을만해. 나도 먹어보고 맛있으면 단골해야겠다. 낮엔 왜 서류 깜빡했어? 실은 영주 봤어. 영주를? 호텔에 일이 있어서 왔대.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반갑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기도 하더라. 영주가 별말 안 해? 영주 결혼한대, 임주임님하고. 잘 됐지. 둘이 얼마나 잘 어울릴 거야, 그치? 괜찮아? 내가 안 괜찮을 게 뭐 있어. 어서 먹자. 정말 엄마랑 해준 거랑 비슷하네. 일이 그렇게 많아? 잠깐이면 끝나. 그래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. 내 걱정 말고 오빠 걱정이나 해. 일도 쉬엄쉬엄 하고. 그래, 알았다. 다 왔네. 어서 들어가 봐. 알았어.